머리 길이가 거의 저 정도 되시는데 테리우스가 나오셨어요. 네. 일단 헤어가 와. 점수를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요. 네. 헤어스타일이 한 30년 동안 제가 이런 명리, 또 성명학, 또 팔정도, 또 육임, 이보통학이라는 그런 거를 뭔가 좀 남달리 공부를 했고 그걸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유튜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헤미안 네. 스타일. 네. 실제로 보니까 키가 엄청 크시네요. 크시네요. 네. 살 조금만 더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장하시다. 걷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것만 초점을 받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 돼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적인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에 아주 또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주변에 권고가 됐든 내가 이 길을 이제 걸어왔으니까 열심히 후회 없는 그런 런웨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네. 굉장히 기뻤고 또 나름대로는 뭐 내가 마음속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하물며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됐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안기표입니다. 저는 이번에 현대백화점에 시니어 모델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대한민국에 BTS가 있다고 하면 시니어계는 안기표가 새로운 패션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겠습니다. 시니어는 열정이다. 파이팅! 멋쟁이 신사 넌 가신다 길을 길을 비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현대백화점 최종 10인에 선발되신 안기표 모델님의 큰딸 안유연. 저는 막내딸 안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에요. 열심히 하셔서 꼭 1등이 되시고 저는 아버지이자 모델이신 우리 안기표 모델님이 꼭 대한민국을 빛낸 시니어 모델계의 BTS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응.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1등한다! 1등! 시작! 현대백화점의 시니어 모델 선발이 됐습니다. 오! 너무 좋아!